강원도교육청이 학부모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학교 주관 구매와 표준 디자인 교복 사업 등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무상교복 지원과 맞물려 정책 변화가 필요합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 개발된 강원 표준 디자인 교복입니다. 실용성을 강조했지만 학교의 반응은 저조합니다. 전체 학교 중 17%만이 채택했습니다. 철원과 동해 삼척 등 5개 지역은 표준 교복 착용 학교가 한 곳도 없습니다. 저렴하고 편하고 해서 강원도 교육청 차원에서 홍보를 독려하고 있고 저희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선택을 안 해주시니까 저희도 좀 어려운 입장이에요. 시행 4년 차를 맞고 있는 교복 학교 주간 구매제도 안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 참여율은 작년 77%를 최고로 올해 상반기에는 오히려 73%로 떨어졌습니다. 교복 은행 사업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18개 시군 중 7개 시군만이 교복 은행 사업을 펴고 있습니다. 교복 은행을 운영할 만한 사회단체나 복지단체가 없다 보니 교복 수거는 물론 판매도 원활치 않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 교육청은 교복비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 전반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학교 안정화 사업, 교복비 안정화 사업에 대한 이제 현장의 어려움을 좀 직접 가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청에서 이제 운영되고 있는 교복은행 사업의 이제 중간 점검 정도 보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달 말쯤에는 무상교복 지원 방안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교복비 안정화 사업은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